다시 설명해 진행하게 될 거고요. 우선은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 자리인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드리고자 양력을 좀 정리했는데요. 저는 이제 폴 아카데미 부원장 강이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발론 교육 뭐 정상화학원 등 국내 이제 큰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좀 팀장을 지내다가 압구정에 소재한 베테랑스 학원에서 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현지에서 어머님들을 좀 많이 뵀던 그런 케이스인데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와 동시에 이제 국내 대학 좀 그쪽에서 좀 수석 컨설턴트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가라고 함은 어떤 부분에 정말 지식이 정말 풍부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그 부분을 연구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뭐 불철주야로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겠고요. 우선 오늘 설명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제 파트가 1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김병국 원장님 모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프로그램 설명이라는 게 저희 학원에 블라블라 합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오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세요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수업을 구성했는지 학습적인 측면 그리고 방향성에 관해서 안내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제분들을 교육하심에 있어가지고 염두에 두셔야 될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원의 프로그램 소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 대학의 명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 세안 아카데미에서 오랫동안 부원장으로 재직하셨던 이동호 부원장님을 또 초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역시나 그 어찌 보면 출중한 또 전문가분의 다른 시각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최초에는 제 설명에서만 구성이 되었지만은 조금 이제 구성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제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대입 정책 및 시행 계획안, 그리고 입시 변화, 그리고 시비트, 그리고 저희 학원의 분석과 팁에 관해서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저는 우리나라 입시의 동향을 예측하고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대입 방향이 실질적으로 특례에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도 설명회를 했었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세요. 보시는 것처럼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4년 예고자라고 해서 대입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전에 최초 안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여기 오렌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시행 계획안하고 확정안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올해 2022년 3월 입학에 대한 확정안은 곧 다음 달 4월 말, 5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 말에 공개되었던 시행안 이후에 확정안, 조금이라도 변경된 사항들을 체크하셔야 될수 있으니까요. 꼭, 특히나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4월 말부터 5월 작정안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현재 고2라든지 뭐 해외학수로 따지게 되면 고1 2학기가 될것 같은데요. 아니죠. 고2학년이 맞겠네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확정안과 동시에 발표되는 시행 계획안을 꼭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뭐 수시가 블라인드다 블라블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되게 많아요.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NLCIS라든지 KIS 제주처럼 국내 학력을 인증받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사실상 수능을 보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학생부 종합밖에 없을 텐데요. 그 학생부 종합 비율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70, 80% 정도가 시시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비율보다 조금 높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면은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게 됐을 때 정량평가가 위주인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학교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학생부 교과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보통 학생부 교과라 하면은
예전에 이제 지방 대학들 위주로 많이들 선발을 했었죠. 그리고 인서울권이라고 한다면 해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의 보시는 것처럼 학계 34만 명 정도에서 학생부 종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슬롯 역시나 줄어들 거라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당연하시겠죠.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수능 비율을 늘려라라는 정책 의회가 발생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나왔는데, 대학들 재정, 입학금이라든지 등록금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가 넘는 학교들이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만큼 재정의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얼마를 받으셨는지 보이시죠? 5,466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다른 대학들에서 편중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주로 알수 있는 대학들,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3,700억, 3,000억. 그러니까 1년에 등록금을 거의 뭐 반절 정도는 커버하는 액수의 정도의 등록금을 받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너네 수시 비중, 그러니까 학생부 비중이 높은 16개 대학들에 대해서 너네 2023학년도까지 수능 비율 40%로 늘려라고 공고라고 말은 하지만 즉각 대응을 했죠, 바로 대학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시 비중, 수능 비중은 높아지되 수시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그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결론적으로 해외 학생들만 그러냐? 국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그랬었죠. 개천의 용난다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옛날 수능 100% 이후로는. 그리고 학생부가 등장하고 수시가 70, 80까지 육박을 하게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다, 금수저 밑에서 금수저가 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사교육을 배제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순수한 학교 생활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뭐 최근에는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블라인드까지도 실시가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는 것도 국내 학생들이랄 때도 굉장히 차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왼쪽에서부터 이제 오른쪽 2024학년도가 이제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뭐 사실상 해외 학생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낼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외 학생들이 12특, 3특 조건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면 3특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를 병행 지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것들을, 학교 트랜스크립 말고는 어떤 걸낼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기 생기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인적사항, 뭐 이제는 블라인드 처리하니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출결 뭐 크지 않고 수상 경력 낼수 있으면 내는 건데, 2024학년도부터는 이제 국내 학생들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 5번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보여주는 것 등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현재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힘들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겠지만은, 뭐 지금 이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폐지,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교사 추천서 폐지, 이런 수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12특이나 3특에 무조건 반영이 된다라고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고려대가 이미 12특, 3특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작년 하반기 상해 한국학교 국제학교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2024학년도부터 연세대에서도 자기소개서를 12특, 3특에서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그럴지는 모르나 분명히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인데, 이거는 이제 수시 부분이에요. 수시 부분인데, 지금까지 2021학년도까지는 왼쪽 상단, 잠시만요, 제가 하이라이트 좀 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1학년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런데 뭐 사실상 다른 건 크게 없어요.
왼쪽에 1, 2번 문항이 1번 문항으로 통폐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3번 문항이 이렇게 2번 문항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1학년도 기준으로 이 대교 공통 문항을 그대로 따르는 12특, 3특 자소서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조금씩 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대학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2특, 3특, 2024학년도 이시부터 자기소개서가 무조건 폐지되겠다는 결론을 아직 내리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년 4월, 5월 달에 발표되는 시행 계획안을 좀 봐야지 좀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2022학년도 입시 확정안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저희는 발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뭐 기회가 된다면 설명회를 다시 한번 열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블로그라든지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공유를 드리게 될 거니까 저희 지금 등록해 주신 이제 플러스 친구 채널 있으시죠? 그 친구 채널 유지해 주셔 가지고 이런 소식지들 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입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2특, 3특 기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고려대 좀 약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었어요. 해외고에서 수학을 하고 있고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데 지금 수학 이제 이과형 수학을 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찌 보면 부담스러웠을 친구들이 있는데 3특에서 이제 자연계 수학 지필이 폐지가 되고요. 한양대도 이제 지필고사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특은 실질적으로 서류형이냐 그러니까 서류 엄밀히 말하면 서류 플러스 면접이 되겠죠. 그런 형이냐 아니면 지필형이냐 그게 아닌 면접형이냐라고 굉장히 이제 세분화가 3분화가 돼버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안내드렸지만은 12특, 3특 자기소개서 제출 폐지 고려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학 능력 자격 기준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플 80점 이상, 뭐 토픽 3급 이상, 혹여 4급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건데 그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12특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색뿐인 이제 어학 능력 자격 기준을 폐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세대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제 서류를 뽑다가 이제 그 서류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먼저 추린 다음에 그 학생 중에서 수를 받겠다라는 기준을 1년 시행했나요? 2년 시행했나요? 그러고 나서 또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기존으로 회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국민대가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제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류형 내지 지필형으로 거의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필고사 준비 시기를 놓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 들어와서 한 2개월간 지필에 매진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1년, 2년 동안 준비한 친구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다수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3특으로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연고, 서성, 한중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밀릴 수 있어요. 네임밸류라든지 그런 인지부양 면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좀 어떤 친구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혹자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건 서투른 예상이 될수 있겠지만은 당연하게 서류 전형 첫 회를 실시하게 될 때는 꽤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합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10학년은 모르겠으나 10학년, 11학년, 12학년 평균했을 때 GPA가 4.0 만점에 3.5가 넘은 적이 잘 없다라던가 아니면 SAT 점수가 뭐 없다던가 SAT 점수가 있어도 1400대 급 초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 한계예술로서 좀 비워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대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기준을 중앙대 정도에 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이 사실 중앙대 기준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이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필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서류 연고대 내기 부담스럽고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한계예술로서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앙대는 보시는 것처럼 약학부 선발하는데 이건 조금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방 거점 대학들에서 수의예과든 의예과든 좀 자격 폐지를 하는 이제 선발을 하지 않는 전형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지방 거점 대학들에는
사학과들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모르고 있는 그러다 이게 학생들의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은 이렇게 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성균관대학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격 기준 폐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하대가 지필 100%에 서류 100으로 바꿨는데요. 역시 큰 의미가 없어요. 12특 학생들이 인하대를 지원하지 않아요. 작년 기준 인하대 12특 3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작년 기준으로 몇 명을 지원했는지 모르겠죠.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인하대는 아시겠지만은 공학계열 관련해가 좀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특 중에서 내신 점수가 현저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 약대 부분인 거고요. 약대는 이제 보시겠지만은 현재까지 이래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렇게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잘 되지 않는데 어찌됐건 이 왼쪽 편에서는 이 녹색 하이라이트 부분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 세밀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려대가 이제 선발을 한다 할지라도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안암 캠퍼스 아니에요. 세종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신촌 캠퍼스 아니에요. 국제 캠퍼스에 송도에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석대라든지 차의과대학에서 좀 많이 차의과학대에서 많이 뽑긴 뽑는데 차의과학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그래요. 사실 너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서 사실 이건 지원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석대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국어 생물화학 시험을 봐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생물화학에 조금 좀 이렇게 특수한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까지 좀 대비를 시켜 주셔가지고 좀 준비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연세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으로 선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34개 대학 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원대, 부산대, 충남대 등등은 아직까지 2022학년도까지는 현행 기준 그러니까 뭐 생명학과라든지 생물공학이라든지 이렇게 생물하고 화학 관련 학과를 진학한 다음에 3학년 때 대학교 성적,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PET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까지 편입을 실시할 예정이라서 밑에 보는 부분이 6년제 선발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의 기준이 말 그대로 이 3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학대학을 바로 지원하기 좀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 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서 이때까지도 편입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 그런데 6년제를 바로 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쪽 이제 여기 보이시는 한 5개 대학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4월 달에 공지가 발표되면 이렇게 지원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좀 고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긴 얘기긴 한데요. 현재 대학교 1학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정교육 해외 과정 이수자만 따로 뽑는 편입 전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교 1학년인데 생명과학이라든지 화학과 정도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PET 성적이 없어도 공인어학 성적이 무려 50%를 가지고 진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고3이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에는 이런 전형,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편입 전형이 그렇게 실시가 될 겁니다. 대학교 1학년생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2특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교육 해외 과정 예수자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실제로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이에요. 등록한 학생들인데 보시게 되면은 서울대는 많이 뽑지 않아요. 언제든 그렇지만은 연세대 꽤 많은 인원, 꽤 많은 인원, 꽤 많은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원을 하지 않아요.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건 예전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76명이 합격자가 아니죠. 중복 합격자가 서울대가 고려대 가게 되면서 이제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최초 합격자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한양대 초기에 최초의 100% 서류 전형이 실시가 됐을 때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선발을 시켰고요.
평균간대는 300명 이하로 선발을 안 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BT는 아직까지도 역시나 제일 축복받는 전형인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대 CBT 합격생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ACT 만점, SAT 1530점, 1507점, 1550점, IB 43, 42, 43, 30. 결론적으로 서울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뽑을 만한 친구들만 뽑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50명 정도 밖에 선발을 하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고대 3특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도전하시는 건 좋으나 확실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확실히 연고대를 할지라도 인기과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학이라고 부르죠. 전기전자. 그렇죠? 화학공학도 있을 거고 기계공학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영경제 있을 거고 미디어학과 있을 것이고 심리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해당 학과들은 통상적인 다른 학과들보다 당연히 등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CBT기를 할지라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연고대 그리고 고연대 이렇게 해놨죠. 제가 정말 깨알 같은 배려를 했습니다. 혹시 연고대 출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연고대, 고연대 한번 챙겨 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기 전형안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선문대도 CBT 후기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통일교 재단이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대응을 실시하고 해당 학교는 면접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서울대 것처럼 여기 원서 접수율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 저작년만 해도 1월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달 정도를 실시했는데 코로나 영향 좀 밀리면서 좀 줄어들고 좀 짧아졌는데 결론적으로 서울대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요. 서울대 입학 전형료가 7만 원이에요. 다른 대학들은 보통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정시는 확대되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이 할 일이 1월달, 2월달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은 좀 이렇게 딜레이 된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지금 CBT 후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이 일정 체크하셔가지고 뭐 다른 대학들은 사실상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서울대, 고대, 연대는 전형일이 좀 짧아지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12학년 1학기까지는 웬만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BT 특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학들 자격 요건보다 이제 물론 항공대의 CBT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국내 학력이 있어도 정교육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다 하면 CBT 인정을 해 준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학력 이제 뭐좀 학기 이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염두에 둘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팁을 더 드릴 텐데요. 연세대는 보시는 것처럼 알고 계셨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편입학을 항상 받고 있어요. 3학년. 결론적으로 CBT 대상인데 예를 들어 항공대를 들어갔어요. 인하대를 들어갔어요. 성균관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학교 성적을 잘 받아요. 대학교 때 공인어학 성적을 잘 받아요. 대학 교수 추천서를 잘 받아서 연세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대학들은 되게 불안정했었는데 연세대는 제가 3년간 지켜봤는데 항상 정기 후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대학교 가서 잘하면은 또 다시 한번 본인의 학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팁입니다. 대학원도 있어요. 대학원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물론 초중고도 해외에서 졸업하고 대학교도 해외에서 졸업했을 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의 위상이 조금 높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홍콩대라든지 홍콩 가게 되는 예전보다는 조금 준수하게 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문대를 재학을 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정교육 해외 가정 예수자로 다시 한번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진 시작일까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대학들이 모두 이런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16년을 해외에서 재학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연세대 석사, 고려대 석사, 성균관대 석사, 서울대 석사, 박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좀 미비했다 할지라도 대학교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12특 대상 분들은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전형안을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3특은 알고 계시겠지만 3특 인원은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고스펙화가 되기 때문에 여전하고 동일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수시인데 어머님들이 워낙 많이 질문을 하셔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 국제형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라든지 아니면 고려대 계열적합편을 문의를 주시는데 해외고 선발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블라인드를 하건 이제 뭐 불리해지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전에도 유리하진 않았었고요. 앞으로도 유리해지진 않을 거예요. 비슷한 구조로 실제로 2021학년도 입시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특 기준이 되신다면 3특에 보다 몰입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수시 전형밖에 지원을 못 하시는 구조라고 한다면 해외 대학을 분명히 같이 병행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제도 수시에 이제 뭐 면접도 그렇고 이제 지원 서류에서 출신 학교도 지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말 그대로 좀잘 나가는 학교들은 좀 정말 결과가 안 좋았고요. 일반 특목고 외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스템이 달라요. 배우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외고인지 알고요. 특목고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대동소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고는 정말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간 확률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학생들이 조금 어찌 보면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비중이 좀 높아져서 낫배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고 출신자는 예전에도 좋진 않았었고 지금도 좋진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 또 이동호 부원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부연 설명 드려봐 주시고요.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에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우리나라 상급에 준하는 것들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요. 뭐 연세대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돼 있긴 하지만 대교 공통 양식이에요.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활동을 적고 생기부에 준하는 봉사활동 동아리 등등을 여기에 대해서 뭐 몇자라고 공시하진 않지만 보통 이제 뭐 50자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활동에 대해서 적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에 대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필수 사항은 아니다. 대학교로 채택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대학교별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SAT, AP, IB는 이따가 이제 뭐 2부 때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제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SAT는 작년 하반기에 정말로 1500 이상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난이도는 유사한데 커브가 벌어지지 않아서 커브가 너무 평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1500 넘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SAT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500 이상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목표 점수를 조금은 높게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I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이슈가 많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40점, 40점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딴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작년에도 작년에도 40점까지 45점 만점에 이 비중이 거의 10%를 육박하고 있어요. 예전에 시행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IB를 채택한 학교들도 많았고 그만큼 교육의 질도 조금은 높아졌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등급에 준하는 40점 정도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특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찌됐건 40점 이상은 당연히 목표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겠고요. AP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저희 설명에는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고려대 후기에 갑자기 등장한 텟셋, 여기 보이시는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해도 생기부에 기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경 텟셋 같은, 한경은 이제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이제 텟셋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를 지원하는 고등학생들은 의뢰의 취득하는 자격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기부 변화를 보게 되면은 2024학년도부터는 이걸 이제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특례, CBT 3특으로 눈을 돌려보자면 경제경영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S급, E급, 3급, 1급, 3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취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가지고 한국 들어오셨을 때 7월이나 8월달 시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득해 두시게 되면 혹시 그때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면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출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본인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열성적인 도전적인 과목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내경 테스트도 있어요. 매일경제신문에서 하는 부분이고 좀 전에 한경 테스트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은 얘는 경영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 공기업의 진급 시험에도 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 강원대도 그렇고 일부 학교들에서는 졸업 논문으로 대체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바쁜 학생들이겠지만은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엔 ITQ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보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소프트웨어 관련이긴 하지만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학과 쪽으로 준비한 친구들은 이걸 모두 다 취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개만 선택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을 또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국가공인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 인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은 Q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3학년도 입시까지는 더더욱더 한번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자격증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안내 드릴 건데 제가 꼭이라는 표현을 잘안 써요. 꼭이라고 붙였어요.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꼭. 결론적으로는 어머님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제가 중3학년 때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고1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자제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성적은 기본인 것이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가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지원 전공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워크넷 인적성 검사 있을 거고 심리 검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교육의 어디가 TV 유튜브 채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보시고요. 어머님들도 이런 정보를 취득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한번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 과정 중에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 이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 필요하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건 비단 이제 해외에 대한 만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11월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공개 강좌예요. KOCW 들어가시게 되면은 학과별로 대학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 강의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학과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당연히 본인의 시선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고 K-MOOC 10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해외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코세라, 유다시티 있고 에덱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 기업이라든지 애플,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IT 관련해서 수료증 같은 것도 취득할 수 있고요. 역시나 무료 위주긴 하지만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50불에서 많게는 100불까지 필요하기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단지 잠깐 보는 게 아니고 2주에서 많게는 6주 정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5회씩 뭐 20분씩 본다든지 그리고 퀴즈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 참여한 학생들하고 토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막혀 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할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수료증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료증을 낼수 없다 한들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배우면서 느껴지는 게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대학, 미국 이제 취업 사이트 같은 경우 이제 링크드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수료증을 인정해서 취업에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부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막혀 있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조건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해법을 찾아서 탐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어머님들이라면 누굴 선발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벌써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 저희 김병국 원장님 모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의 방향하고 저희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